관심주 가보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사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. 네. 뭐 오늘 삼성전자 끌어올리더라도 내일 아침 이 관련돼 있는 이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오후장에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나게 되면 네. 내일 아침에 갭상승의 또 음봉 그리고 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되돌림의 음봉이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과대 낙폭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살 생각 말고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때는 분할 접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꼭 확인한 종목들에게만 여러분들에게 좀 물량을 싣고 스윙으로 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러면 오늘 보험주의 사탄은 도대체 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하나 손해보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현재 시장과 정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성 특화보험의 이 은행 가도가 2분기 호실적을 이어질 거라는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역시 보험주들은 다 실적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2022년도에 2200억입니다. 2023년도에 30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% 성장이고요. 특히나 올해 1분기 1,500억에 전분기 이제 작년에 3분기, 4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1분기에 1,000% 성장하는 1,500억 그리고 2분기도 1,300억입니다. 자 그러면 이 실적대로 평균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올해는 한 3,500억에서 많게는 3,800억까지 된다면 전분기 대비 전체적으로 한 20% 성장일 겁니다. 현재 시장 대비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경기 방어 주의 손해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가격은 목표가 6,200원, 손절가 5,2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공략주도 이 보험 금융 쪽 금융 지주사를 들고 왔는데 메리츠 금융 지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 시간을 통해서 메리츠 금융 지주도 한 세 번 소개시켜드렸나요? 자, 무엇보다도 밸류업의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에 제일 앞장서서 주주 가치 제고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정배열이고요. 자,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쌍끌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연일 한 4, 5개월 정도 연속으로 좀 팔고 있지만 역시나 이 기간에서 지금 3개월 정도 연속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자 이틀, 3일 전부터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정배열은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납니다. 자 그러므로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, 자 3, 4일 정도 5일선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특별히 이제 금융주에서 뽑아주셨고요. 네.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오전장에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자 오전장 오늘 너무 안 좋았는데 오후장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살아나고 있고요. 자 오히려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좀 사서 넘어가서 내일 아침에 갭상승해서 익절 보고 밑에 꼬리 다시 재매수 전략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나 일단 이 시장의 이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연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물량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 종목 다스코입니다. 다스코를 내일 오전장 8시 30분 너트뷰 자 이데일리 온의 이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피인 방송을 제가 항상 아침 8시 30분에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스코를 내일 아침 5일선 매매해 보실 분들은 자 반도체와 함께 내일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